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. 원장님이 되시고 좀 자주 하시는 말은 뭐가 있어요? 원장님, 원장이 되고 나서는 좀 우리 직원들이 듣기엔 잔소리겠죠. 뭡니까? 지금 이제 감정에 대해서는 저 품질 좀 높이자. 그다음에 우리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하자. 뭐 이런 얘기.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감정 기관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는 곧 세계의 최고가 돼야 된다. 어떤 세계에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을 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품질을 좀 높여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우리 갑자기 생각났네. 우리 저기 카메라 감독님은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 있어요? 돌았어? 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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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가 뭔지 아십니까? 네. 카메라에. 카메라가 이제 휴전인지. 예. 아, 그런 돌았어. 레크로 되는지. 예. 어, 돌았어가 그런 돌았어입니다. 예. 아, 그렇습니다. 너 돌았어? 이런 네, 돌았어가 네. 아니고. 잠시 제가 다른 생각. 아, 다른 생각 하셨구나. 네. 너 돌았어? 예. 빨간불이 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야 이제 녹화가 되니까. 그렇군요. 업계 얘기를 아주 원장님께. 또, 예. 예.